민주당 내 전남지사 선거에서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경쟁자인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입당이 보류됐습니다.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호남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종적인 입당의 가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.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내일 또다시 개최될 최고위원회에서도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. 장 전 교육감이 입당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판도는 2파전으로 달라지게 됩니다. 반면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넘긴 김용록 전 장관은 구제되면서 지사 출마권을 얻었습니다. 민주당은 원내 일당 유지를 위해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에 생긴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출마로 봤습니다. 전략공천도 아닌데 특정 후보를 지도부가 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당은 당규에 의한 경선인데 당은 당규를 어긴 사람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. 김영록이 전략공천이라고 봐야지.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입당하게 되면 신정훈 김용록 3파전, 입당이 좌절하게 되면 2파전으로 압축됩니다. 내일 최고위원회 결과 때까지는 여전히 장만채 변수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의 최대 관심입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